제명 흑서. 이재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명 흑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조국 흑서는 있는데 왜 제명 흑서는 없느냐. 예. 총 집대성한 책이 없다. 이런 이재명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총 집대성된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. 최고위원이 된다면 대표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명 흑서. 이재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명 흑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. 조국 흑서는 있는데 왜 제명 흑서는 없느냐. 조국보다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은 비리와 범죄,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. 그런데 조국 흑서는 여러 권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에 관한 책들, 물론 이제 몇 가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총 집대성한 책이 없다. 이런 이재명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총 집대성된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. 예.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번 최고위원에 도전하면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의 무수히 많은 불법과 비리들을 총 집대성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망각하고 있다. 그 점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. 예를 들면 김부선 스캔들 아시죠? 예, 여배우입니다. 그렇죠. 이재명 대표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.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아 그런 일이 있었어?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,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심지어는 정세균 전 총리는 바지를 내릴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발끈해서 바지를 내릴 거예요. 뭐 이런 또 반응도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아주 뭐 그 당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킨 그런 스캔들이었는데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워낙 그 범죄 혐의나 비리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. 도대체 문제의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확히 짚고 집대성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대통령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가장 주된 목적이 있고요. 예. 그래서 국민들께 총 집대성된 그런 기록들을 국민들께 직접 친절하게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에서 제가 제명 흑서를 편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형수 욕설 또 검사 탄핵이 방탄이다 이런 것까지 또 단식이 정말 단식이었을까 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없었던 궁금한 대목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녹여내야 되겠다.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